아침부터 훈련을 위해 분주한 고향 불스 푸사이클럽 선수단과 황재민 감독. 그들은 곧 있을 토요일에 FK리그 최강팀 예스구미 FS와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돌고 그냥 공을 안 쳐. 이 상황은 언제 나오냐면 한 번. 원전까지 좋은 저희가 준비한 대로 선수들이 팀에서 훈련하고 준비한 대로 잘 구현해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승리도 승점도 가져와서 팀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작년 12월 12일에 맞대결 당시 생각보다 큰 점수차로 패한 탓에 선수, 코칭 스태프 등 팀의 어느 한 사람도 이번 경기의 승리에 간절한 상황인데요. 굉장히 또 흐름이 좋아지는 예스구미 FS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고양 울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 아쉬운 한 점차 패배가 있었는데 자, 오늘 경기 그중 황재민 감독은 팀의 감독으로서 이번 경기 승리가 더욱 절실합니다. 다행히도 올해 1월 최근 치룬 노원 FS와의 경기에서 팀은 8-4 대승을 거두었는데요. 슈팅력이 좋은 슈팅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진영이 있을 때 커버 수비나 아니면 간격 슈팅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간격이나 이런 빠른 반응, 수비 조직력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훈련해왔고 그것들을 경기에서 펼쳐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17일 노원 FS와의 경기 이후 오늘 포함해서 내일까지 두 차례 훈련을 진행 중인 고양 불스 팀은 다가오는 토요일에 기다려오던 예스구미와의 리그 재대결을 치르게 됩니다. 구미가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기도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게 경기 일주일 전부터 이제 다 같이 이제 훈련을 했고 구미팀 경기 영상을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경기장 가서 뭘 할지 다 같이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제 경기장 가게 되면 저는 이제 팀의 주장으로서 선수들의 좀 사기를 좀 북돋아주고 경기장 안에서 이제 파이팅 넣어주고 저는 이제 저의 역할에 맞게 충실하게 경기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미전을 앞두고 이제 구미가 저희보다 한 단계 높은 2위 자리에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3위 자리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희 선수들도 그에 맞춰서 일주일에 3번 이상 훈련에 참석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 구미전에 앞서서 일단 피부 역할에 충실한 그런 플레이를 요청받아서 이번 경기 꼭 이기는 경기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작년 12월 12일 맞대결에서 패배한 쓰라린 기억을 지우고자 고양 불스 풋살클럽 선수들은 결의에 가득 차 있는데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아쉽게도 고양 불스 풋살 클럽이 다시 한번 패배의 승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황재민 감독을 비롯한 고양 불스 풋살 클럽 선수단은 애써 패배의 아쉬움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재민 감독도 선수들을 미리 다독여주면서
선수들이 풀이 죽지 않도록 던이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제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천천히 풀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이번 시즌 목표는 순위나 뭐 이런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한 경기 한 경기에 소중하게 간절하게 준비하고 한 경기 한 경기를 지지 않고 펼쳐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순위나 결과도 좋은 쪽으로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 저 끝까지 달려간다